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듀얼 덱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보여드리고 하나를 제가 예시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통 랭크 게임은 듀얼이라는 카드 가지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듀얼 덱을 보시면은 제가 좀 핸드폰이 안 좋아서 듀얼 이게 좀 많이 느려요, 카드가.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위에 있는 카드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를 끼고 있으면 경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뜨고 그러죠. 보시면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열정경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도 잡업으로 준비해놨고. 보통 시민이 많이 이기기 때문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정 3티에 RP 획득량 소폭 상승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마피아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냉정 많이 집니다. 마피아 팀이 승률 시민 4위예요. 시민 4위. 마피아 팀 승률 42%밖에 안 돼서 마피아 4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강화를 시킬 때 여기 하나 예시로 해서 강화를 시켜서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 넣으면은 1T 카드를 이렇게 1T를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1000원에 경험치 250을 올려주고 2T 같은 경우에는 2000원 2000루블이 들고 경험치 500을 올려주고 아마 3T는 제가 봤을 때 1000 3000에 아마 1000이었나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1000 올라가고 3000 올라갔죠. 4T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 올라가고 네, 2000 올라가고 그다음에 4,000 올라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OT는 뭐, OT 같은 경우에는, OT는, 어디 보자, 4,000 올려주려나? 4,000 올려주고, 5,000원 일려나? 하여튼, OT는 좀 웬만하면 갈지 말고 나중에 강화 용으로 쓰세요. 네,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다시, 열정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열정경 업그레이드 시킬 때, 1T에서 2T 갈 때는, 만 루블 들고 2T에서 3T 갈 때는 5만 루블, 3T에서 4T 갈 때는 10만 루블, 그 다음에 4T에서 5T 갈 때는 50만 루블이 됩니다. 좀 많이 들죠? 아, 진짜 한 번에 떴으면 좋겠네요. 자,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아, 근데 벌써 망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네 번째,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흰 색깔, 파란 색깔이면은 경찰의 고유 능력, 이 직업에 대한 고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기밀 경험이 보통 파란색이죠. 그 부분이. 근데 지금 이렇게 흰 색깔 나온 거 봐서는 망했습니다. 기밀 경험은 아니네요. 유언 경찰 같은 거 올라나? 아, 확성기. 아, 확성기 있는데 또 떴네. 미치겠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경험치를 쌓으실 때 이제 뭐 일반 퀘스트라든지 듀얼 게임을 하시게 되시면은 한 판당 이기면은 128 경험치 주고 지면은 64 경험치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 경험치를 꽉 채워가지고 꽉 채운 거한 장, 꽉 채운 거한 장에다가 나머지 잡업, 나머지 아무거나 세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3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4장이 필요한 거죠. 풀로 경험치가 있는, 풀 경험치 한 장이랑 아무거나 3장, 뭐 이런 식으로. 2T 같은 경우에는 풀 경험치 한 장이랑 아무거나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뭐또 듀얼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